자, 오늘 이 박명수 선수 상대인 김승현 선수가 뭐 저보다 승률이 썩 좋은 선수는 아닌 만큼 박명수 선수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그리고 옥경 연습하기 기대도 승산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김승현 오늘만큼은 내가 에이스다 내가 에이스를 챙겨주겠다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배들에게 있죠. 자, 두 선수의 경기는 매드사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의 전장인 메두사고요. 11시 지역의 보라색 저그 박명수 선수. 자, 이곳은 바로 김승현 선수의 집입니다. 네, 최근에 김승현 선수가 차명환 선수에게 메두사라는 맵에서 패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은 기억. 승리가 약이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패배도 약이 될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승현 선수의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몽상과 어록인데요. 패배가 약이 될 때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10월 15일에 복용했던 약이었죠. 네, 그렇죠. 꾸준히 복용하면 좋은 약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짤리죠. 그렇죠. 가끔 이제 가끔 한 번씩 복용을 해줘야만 네.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네. 정찰 좋죠? 좋아요. 자, 오버로드 방역 좋고요. 자, 프로브가 일단 길을 떠난 모습입니다. 입구 쪽에 파일런을 찍어내고 하고 있는 프로브였고요. 네. 김승현 선수가 데뷔전 때부터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이 신인인데도 경기 운영 능력이 상당히 노련하다라는 네.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대기실에서도 만나서 오늘 경기 컨셉이 뭐냐 하니까 운영으로 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상당히 오늘 경기에 자신감을 갖고 나온 것 같고 말씀해 주셨듯이 윤용태 선수가 없을 때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다면은 제2의 프로토스 에이스 카드 아니 뭐 윤용태 선수를 뭐 물리치고 예. 네, 팀의 선배를 내려앉히고 프로토스 1인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렇죠. 박명수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경기 김승현 선수의 그런 경기 김승현전은 꼭 이겨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렇죠. 최근에 3패를 기록을 예, 했고요. 정말 맞아요. 뼈 아픕니다. 게다가 압도적으로 경기를 세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자기 자신을 물론 팀을 위해서도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네. 분명히 사실상 그때 그 경기를 뭐 제가 중계를 했습니다만 박명수 선수 답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아야지 팀을 위해서 승리를 가져다 네.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박명수 선수가 프로토스단이 약한 선수가 아닙니다. 네. 예, 네, 굉장히 잘하고, 또, 승률도 그렇게 딱 절반. 예, 썩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이번 허영무전이 정말 뼈 아픈 패배이긴 했지만, 박명수 선수 스스로에게 뭔가 단기적인 슬럼프가 찾아온다거나,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3회 처리죠. 본진과 뒷, 앞. 모두 3개의 처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2 게이트웨이. 포지 같은 거 없이 바로 투 게이트웨이 올리고 아 포지 있네요. 네. 투 게이트가 네. 아니었군요. 예, 원 게이트 포지. 뭐 두 선수 모두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여전히 살아있는 프로브 그리고 저걸링이 아직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드론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야, 나는 예. 부자가 될 거야. 드론이 하나 드론이 딱 두 개가 튀어나온 것을 보고 김승현 선수도 굉장히 어쭈 뭐 이런 돈 욕심이 좀 있군 예.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도 캐논 하나 박아주는 그렇게 건설을 해주는 그런 선택은 굉장히 좋고요. 뭐 드론이 나왔다고 해서 드론 또 나왔어요. 네, 캐논을 안 받거나 그러면 예. 위험 상황에 닥칠 수도 있어요. 네, 드론 드론의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프로브 돌리면서 자 해처리 포 해처리 선택 캐논 하나 그리고 코어를 올리고 있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뒤쪽에 있는 미네랄 멀티가 상당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기요. 예, 해처리는 4개 이상까지도 지속적으로 올려줄 것 같고요. 네. 김승현 선수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스타게이트 없이 아둔과 게이트웨이를 늘릴 것인지 혹은 로보틱스 테크를 탈 것인지 스플래시 토스를 할 것인지 예? 김승현 선수의 선택에 의해서 경기가 많이 뒤바뀌는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뒤쪽 지역으로 프로토스가 견제할 수 있는 공간이
꽤나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보틱스로 올리는 그런 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자, 로보틱스냐? 스타게이트가 올라갔죠. 스타게이트 상대. 자, 그리고 안마는 에드게스가 완성됐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프로브. 저글링도 최대한으로 생산을 줄이고 있는 박명수 선수입니다. 저글링은 좀 누르는데요. 예, 지금 좀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지금 저글링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깜짝! 저글링 기습, 뭐 이런 것도 종종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명수 선수가. 네. 네. 김승현 선수는 저 프로브를 정말 잘 살려야 됩니다. 현재 보이는 저글링은 6 정도. 아둔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보다 아둔을 먼저 선택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 저글링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네, 김승현 선수는 지극히 네. 무난한 정석 플레이를 지금 사용을 해주고 있고 예? 박명수 선수는 최근에 그런 유형세와 약간은 조금 다른 좀 부자스럽게 해처리를 먼저 팍팍 늘려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예. 자, 뒷만 다시 한번 가보고요. 네. 아직까지 특별한 뭔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무난하게 양 선수가 예, 조용히 하고 있어요 경기를. 사뿐사뿐히 예, 교과서를 보듯이 기본적인 거에 아주 충실하고 있네요. 자, 모든 정보를 다 얻어가고 있어요. 네. 김승현 선수가 게다가 최근에 이런 경기도 굉장히 드물었어요. 예, 그렇죠. 처음부터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나는데 네. 굉장히 조용히 마치 우리 5분 후부터 싸우자 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별 일이 없습니다. 커세어로 오버로드 견제해주고 커세어 네. 날아가서 상대방이 무탈리스크 체제인지 아니면 히드라 체제인지 확인한 후에 이제 프로토스의 체제가 갈리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양 선수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크템플러 체제 자체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뭐 느리지도 않고 다크템플러가 나온 이후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수 선수가 다크템플러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아마. 네. 자,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건가요? 김승현 선수 이따 커세어 둘로 오버로드 좀 잡아주고 있고 테크 다 확인하고 여기는 다크 테플러가 찍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어가 돌아갑니다. 예, 공일업까지 찍어주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지상군 공일업 그리고 커세어의 공일업까지 예, 찍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코어가 돌아가는 거. 예, 좀 커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다크 테플러라든지 예, 템플러 계열을 커세어를 통해서 오, 예. 예, 커세어를 통해 템플러 계열을 타기 위한 타이밍을 벌고 있는 것 같고. 4커세어인데요 공일업 되면은 무시무시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무섭죠. 다크 템플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투 다크. 아, 이거 박명수 선수에게 다크는 거의 트라우마가 이게 아주 화들짝인데요. 그렇죠. 화들짝. 처음부터 그냥 방지를 해놓자 라고 미네라 그냥 탐 없죠. 눈치챘죠 이제. 왜 돈이 사라졌을까. 다크다. 박명수 선수가 이런 부자스럽게 꽤나 느린 뮤탈리스크도 선택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커세어를 많이 확보해둔 김승현 선수가 커세어로 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영무탈인가요? 지금 뮤탈리스크가 좀 뛰어온 것 같은데. 예. 예. 아, 이렇게 되면은 김승현 선수 굉장히 좋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세어를 많이 확보해뒀으니까 일전에 뭐 서기소 선수가 이런 늦은 뮤탈리스크에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커세어 지금 똘똘 뭉쳐놓고 있어요. 예. 해놓은 그리고 커세어 잠시면은 공이력 될 텐데요. 예. 박명수 선수가 이런 심리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뮤탈리스크 외지가라면 다 빠르게 생산하는데 느리게 생산하면서 자 뒤잡힙니다. 자, 뮤탈리스크 조금 잡혔고요. 네. 아, 이제 뮤탈리스크 못 씁니다. 그렇죠. 봤는데요, 커세어가 많다라는 거를. 네. 커세어가 한 마리에서 두 마리가 더 생산이 되면은 나가면서 다크 템플러와 멀티 견제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니면 쓱 암살자답게 생각스럽게 들어와서 잠입할 수도 있죠. 네, 무탈리스크로 상대방 하이템플러 한 기만 딱 저격해준 거 외에는 이득을 얻어가지 못했고 네. 게다가 커세어가 한 기도 잃지 않았습니다. 공격까지 네. 완료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죠. 네. 자, 커세어가 쌓이고 계속 차고 있어요.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체제를 바꾸나요? 이제는 달라붙어서 따라가야죠. 몸으로 당겨주면서 따라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 이거는 지금 자존심 있어요. 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히드라도 좀 나오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승현 네. 선수가. 네. 뭐 굳이 따라가다가 상대방의 혹시나 모를 매복 스커즈에 의해서 테러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고 김승현 선수가 지금 자신이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뒤쪽에 미나를 멀티도 안전하게 완성을 시킨 데다가 상대방의 무탈리스크로부터 피해도 없었고요. 이야, 폭발적인 게이트웨이. 네. 어느 순간 프로토스의 그런 자원줄이 안정화된 후에는 지상군 물량이 굉장히 폭발하였는데 따라붙어 있어! 따라붙어 있어!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아!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나기진! 아... 네. 무탈리스크는 지금 컷에 보면은 무조건 주행난 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알고 싶으면 도망가야죠. 네, 오버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게다가 아직 스피드업도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11시죠? 네. 1시죠? 오버로드 없으면! 지금 타이밍에는 오버로드 그 스피드업이 될 만한 상황인데 됐는데 커세어가 더 빨라요. 자꾸 두 기로 들어가서 썰어야죠, 멀티 지역을. 예. 저기 아까 오버로드가 많이 모여있었거든요. 예. 다 잡진 못한 모양입니다. 1시 쪽. 아, 하나 있었네요. 네. 박명호 선수는 럴커를 좀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무난하게 포터스에게 자원줄을 내줬고 그 이후에 게이트가 늘어나는 타이밍까지도 견제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네, 럴커 유닛은 필수입니다. 좀 경기를 장기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심산으로 가야겠는데요. 그렇죠. 자, 들어오면 하이템플러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김승현 선수가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만 커세어 닥으로 좀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점은 약간 아쉽네요. 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이템플러가 스톰 세례를 퍼붓기 위해서 가는데요. 예, 지금 프로토스가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예, 박명수 선수가 무탈리스크를 통해서 상대방의 두 번째 멀티를 좀 지연시킨가 동시에 그렇죠, 럴커는 필수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드랍을 할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 드랍이 만약에 떨어짐과 동시에 오버로드가 다 찍히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떨어지기 전에 이 커세에 의해서 제압이 당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무탈리스크로 지금 커세어 동선을 체크를 했거든요. 그 어쨌든 무탈리스크의 가장 좋은 커세어로 100% 방어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음 뭡니까? 커세어로 피해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줘도 되는 거예요. 스포커러닝 하나 건설되어 있고요. 박명호 선수는 그냥 프로토스의 앞마당 쪽을 조일 생각인가요? 조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공격을 가는 편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요. 자, 아직은 뚫고 나가지 않고 있는 공격된 상태 김승현 선수의 병력. 자, 일단 스톰을 먼저 뒤집었습니다. 아, 옵저버 타이밍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 김승현 선수가 안전하게 그냥 이곳을 다시 들어가두는 게 좋아요. 괜히 아,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 예예, 그렇지 말고. 예. 아, 자, 스톰을 좀 뒤집었음. 박명호 선수. 네, 김승현 선수는 뭐 셔틀 한 개 생산해서 커세어와 같이 견제 플레이 한번 한가 동시에 체제를 갖추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저 앞마당에 조여져 있는 럴커와 히드라 라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승현 선수는 그냥 유닛 모으면 돼요. 차분히 모으면 네. 됩니다. 자, 반면에 앞마당 쪽 입구를 단단히 좀 하고 있는 박명호 선수. 다급한 쪽은 박명호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선수가 이제 오프로스 나옵니까? 아, 예,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승현 선수 확실하게 뚫지 못한다면은 뚫어요, 확실하게 뚫어야 돼요. 확실하게. 예. 예. 박명호 선수가 추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가 확실히는 아, 예. 좋네요. 좋죠. 온 게 히드라입니다. 자, 러커는 다 잡혔고 질러가 더럽 남아있는데 히드라 갔어요. 야, 너무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언터처블 장관이네요. 네. 지금 뭐 김승현 선수가 이제 나가주면서 어차피 자원은 지금 많아요. 멀티 두 개가 쌩쌩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센터 싸움 해주면서 멀티 공사 들어가야죠. 다시 들어갑니다. 오오오오. 사이오닉 스톱 없나봐요. 네,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스톰이 없어도 충분히 싸울만한 병력인데 약간 소심했어요. 네. 예. 그냥 쭉쭉 치고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승현 선수가 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커세어에서 커세어로부터 오버로드를 지켜내야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오는 병력 상대해야 하기도 하고 멀티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야, 와, 여기 오버로드 되게 많이 걸립니다. 대박이에요 이거는. 아. 오버로드는 그냥 싹. 와. 스포커즈 맞던 말던 간에 오버로드 싹 잡아내는 대박이에요. 자, 우리 보고래요, 보고. 오버로드 지금 몇 마리가 지금 터졌습니까?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여기 일단 최소한 얘만 7킬, 5킬, 3킬, 15. 야, 정말 김승현 선수가 지금 게이트 한 10개 이상 팍팍 돌려주면서 멀티 공사해주면 이 경기 잡습니다. 예. 지금 분명히 이 박명 선수는 인구수 빨간색이에요. 네. 그렇죠. 게다가 지금 셔틀 하는 게 나왔다는 것은 게릴라 플레이를 한 번 더 가겠다는 의도고요. 네. 뒷마당 여기 한 질러 4개만 떨어져도 피해입니다. 무조건 피해예요. 질러 4개 떨어져도 피해고 다크 4개 떨어지면은 난리 나죠. 경기 굳히게요. 네. 자, 이제 좀 꾹 쳐봤던 김승현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력이 자 병력이 선 김승현 선수가 뒤집게 없거든요.
그리고 셔틀과 함께 다크 템플러가 움직이는 모습. 질러타나가 9시 쪽으로 파견. 예, 너무 좋은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박명호 선수는 드랍 업그레이드가 개발이 되어 있다면 뒷마당 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타임이 좀... 네. 질러 4기. 후질럿과 하이 템플러입니 아! 각한기, 질러 3기. 네, 이미. 좋습니다. 예, 빠져나간 뒤. 어, 편하르는군요. 어머를 할 수 있어요. 어머리. 이러면서 센터 쪽에서, 센터 쪽에 있는 병력 움직이면서 상대 흔들어줘야죠. 아, 골치 아픈데요, 이거. 네, 질럿으로 일단은 길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크가 섞여서 중간에 전투에 가져가면 다크로 공 2역이 되어 있는 김승현 선수의 병력. 자, 일단은 지상군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강병 선수입니다. 아, 거의 다 손가락이 파괴되면 다크 못 봐요, 다크 못 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드랍이 오면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딱 그 드라본 경력을 막을 만큼의 그런 저글링 숫자를 보내기가 어려워요. 예. 자, 오버로드가 또다시 다크라고 있는데, 다크는 잡힌 모양이네요. 잡혔습니다, 다크는. 네. 중앙에 집중해 있는 배맥들로 언제든 뚫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김승현 선수고, 아, 박명수 선수는 멀티를 늘려간과 동시에 상대방 프로토스의 추가적인 멀티를 저지해줘야 하는 여러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 넥서스! 네. 어, 취소해야 되겠네요. 어, 프로브, 프로브. 프로브 살아있어야죠. 갱갱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멀티를 빨리 가져갈 때, 가져가야 될 때입니다. 더욱더 주체되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바로 소환을 네, 하는 것 같네요. 이제 템플러죠? 자, 일단 서세가 갖다 주고, 뒤로 가서, 자, 질러, 하나, 둘, 잘했어! 아, 치아! 잘 들어갔어요. 아직도 위험은 남아있습니다. 위험은 아직 남아있어요! 예, 센터 쪽 병력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우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박명 선수고요. 예, 아, 박명 선수, 이게 요즘 프로토스 전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상실한 겁니까? 예, 지금 9시 멀티도 완성된 멀티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면 그만입니다. 네. 어, 이제는 김승현 선수가 전제 정도는 충분합니다. 전제는 뭐 앞으로 더 가도 괜찮지만은 템플러랑 드라군 좀 추가해주면서 센터 병력, 센터 싸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는 거의 김승현 선수의 공격 시점이 언제느냐가 디파일러가 나오긴 했지만 네. 병력 간의 지, 병력 간의 양 네.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 근데 템플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김승현 선수가. 자, 뭐 마찬가지로 박명수 선수 지상군이 그렇게 썩 많은 것은 아니네요. 김승현 선수 지금 박명수 선수의 럴커가 좀 좌측에 있기 때문에 네. 저 병력 우측으로 확 돌아가지고 멀티 쪽으로 가도 돼요. 자, 스톰입니다. 스톰 셔틀이 몰래 날아가고 있습니다. 무방비인데요? 예. 더군다나 여기서 교전이 살짝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은 신경 못 쓰고 여기는 눈을 돌리고 있는데 명수 선수! 또, 아, 왔어요. 이건 좋아요. 눈길을 줬어요. 예. 박명수 선수는 무조건 드랍을 통해서 상대방의 뒤쪽 지역을 공략하는 동시에 센터 쪽을 밀리지 않으면 됩니다. 네. 스톰 대 마크소. 근데 사실 이게 스톰 여기 부러지면 이쪽에서 싸우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제 확신이 든 건가요? 살려주는데요. 야, 런처로 받쳐줄 수 있는 저글링들이 좀 있어야 되겠고 약간 김승현 선수가 템플러 한 쪽이면 한 두 개 정도만 공격해내고 우측으로 돌면은 분명히 이득 봅니다. 멀티 템플러 하면 멀티 파괴하고 어차피 방어로 예. 오면은 뭐 같이 그냥 소진해주고요. 자, 03업까지 갖추게 된 김승현 선수. 하지만 9시는 여전히 못 가져가고 있다. 아, 다른 지역 4시 앞쪽을 가지고 있는 이게 예. 얼핏 보기에는 저그가 굉장히 좋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압승합니다. 압승. 네. 네, 이 싸움이 결정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방금 선수는 정말 압승이네요. 방금 선수가 이쪽 지역 멀티를 잡고 저지시켜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센터 싸움이에요. 자, 센터를 계속 꽉 잡고 있는 것은 김승현 선수고요. 공삼업도 있고요. 프로브 할 일을 잃었습니다. 자, 뒷마당과 그리고 자, 근데 자원이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김승현 선수. 이제는 멀티를 빠르게 가져가줘야 돼요. 이제는 뭐 세터도 잡고 멀티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시 쪽 멀티를 이제는 안전하게 좀 가져가는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센터 쪽을 확실하게
더 많은 플레이가 이제는 나와줘야 됩니다. 네, 달려들죠. 자, 플레이가 붙기 시작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그렇죠. 다행히 센터에서 정말 대규모 숨싸움에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멀티를 가져가줘야 되고, 일전에 그런 목말라서 배고파서 경기를 패했던 경우 있거든요. 예. 아, 이 싸움이 강명우 선수가 좀 이겨줘야만 상대방의 자원줄이 마를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인데, 예, 그렇죠. 쉽지가 않네요. 자, 다시 한번 견제를 들어가고 있는, 떠나고 있는 김승현 선수. 자, 라바의 에그의 비명과 함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소모전. 플래그 부려던 루비들에 그냥 달려주는 건데, 아칸이 좀 많아요. 네, 거의 다 공사범. 네. 22, 25. 자, 오버로드 위로 유유기. 일단 돌리면서 벌어지고 있었고요. 자원이 박명수 선수는 그래도 남아있는 자원이 꽤나 되기 때문에 저 셔틀 스콜지로 잡아주고 센터 병력에서 조금만 시간 끌어주면은 그나마 희망이 좀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아, 이게 시간이 보고 있어요. 스카이가 떠나지 않고 있어요. 좋아요. 박명수 선수 이런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자, 저, 글쎄요. 이 투투스 계속 멀티 몇 번, 세 번째 전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김승현 선수 저만큼 병력이 또 나오는데 차질을 밀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멀티가 늦어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 왜 왔겠어요 얘네들이 일하러 왔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센터 싸움에서 조금만 시간을 박명수 선수가 끌어주면은, 예, 충분히 경기도 잡겠는데요. 자, 일단은 저글리들을 좀 치워내고 릴레이 칠취를 하는 거겠죠. 이제는 뭐 공격 방역에 있는, 예. 야, 이게 상황이. 그리고 셔틀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기 있네요. 예, 예. 템플러에 의해서 드론이 죽고 뭐 이랬던 게 오히려 득이 되는 시점이 와버렸고요. 예. 예. 뭐 드론이 죽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저글하는 능력이 톱보다는 미네랄이 더 늦게 떨어져요. 병력이 묘해지는 거죠? 예, 묘해졌습니다 이미. 병력 비율도 깨졌고요. 자원줄도 말랐고요. 아, 여기가 약간 김승현 선수가 생각한 거대로 흘러가야지 정상적인 그런 경기인데 말리고 있어요. 박명수 선수가 잘했네요. 집요하게. 아, 박명수 선수가 멀티 저지 시켰던 거, 네, 정말 잘했어요 그 플레이를. 자, 다시 한번 견제 들어갑니까. 이번에는 스포플린 질러 타라 먼저 내려놓고 하이템플러 둘. 이제는 9시 멀티를 가져가지 못하면 김승현 선수가 놓칠 필요 없거든요. 넣고 이만큼 왔는데요? 아, 경기가 야, 이거!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김승현 선수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 봤을 때 확실히 박명수 선수가 좋은 겁니다. 아, 김승현 선수가 너무 그런 전제 플레이에 의존하지 않았나. 너무 심했죠. 네, 센터 싸움에 좀 집중을 하고, 네, 멀티 가져가는데 좀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뭐 병력 숫자 따져봐도 지금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있으면 좀 찍어봐 주시죠. 어디 병력 있습니까? 김승현 선수 병력이 이만큼이나? 없네요. 아, 경기 정말 묘하게 흘러가네요. 아,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지지! 아, 지지! 지지! 역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박명수! 네. 근데 사실 지금 박명수 선수의 컨디션에서도 유리수가 있지만 굉장히 뭔가 박명수 선수보다는 김승현 선수 실수가 좀 많이 있었던 경기입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실수를 잘 찌르고 들어간 박명수 선수 역시나 오케이 연습하시지의 적의 한 축이네요. 자, 이 센터스로서 마무리가 좀 지어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센터 타임 집중을, 센터 싸움에 집중을 좀 해준과 동시에 멀티를 가져가는 플레이가 나오면 자연적으로 프로토스한테 승리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승 선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이제 김승현 선수가 해주지 못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박명수 선수를 멀티 저지시키는데 계속 성공해 줌으로써 결국은 박명수 선수가 승리하게 됐습니다.